정월 추석은 날 서해의 작은 섬마을 대리는 축제마당으로 들썩인다. 칠산 바다를 굽어 살펴주는 원당신을 모시고 1년 액을 먼 바다로 띄워보내는 띠뱃놀이가 질펀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이날 선조와 마을 사람들은 원당에 올라 무사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1년 동안 배에 모실 선왕신을 내림받곤 했다. 위태로운 삶이라 한들 어찌 신명이 없으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풍어를 기원하며 먼 바다로 띠배를 띄워보낸다. 그 화려하던 시절, 만선을 날리던 풍장 소리와 섬을 가득 채웠던 사공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띠배는 망망대해 칠산 바다로 나아간다. 물 반, 고기 반. 이곳이 그 옛날 조기 사태가 났다는 칠산 앞바다다. 띠뱃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위도는 칠산 바다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섬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항에서 출발해 배로 40분이면 위도에 도착한다. 위도는 행정 중심지인 진리를 중심으로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등 1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면 단위의 섬이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의 모양이 마치 고슴도치를 닮았다 하여 고슴도치 위를 써서 위도라 했다. 여객선이 닿는 파장금항에서 치도리를 거쳐 서쪽으로 6km쯤 들어가면 대리마을을 만난다. 대리는 일찍이 풍부한 어족자원의 형성으로 많은 어선들이 어장을 형성하면서 큰 마을을 형성해 왔는데 지금은 소규모의 어업과 양식업이 행해진다. 정월이 가까워 오면 대리마을 사람들은 띠뱃놀이를 준비한다. 가장 민주적으로 마을 일을 결정하는 대동회의의 역사는 띠뱃놀이만큼이나 오래됐다. 임산부나 또 상가 있었다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우리 그 하장 하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만을 모시고 내려면서도 뭐냐 그렇게 구르고 뛰고 그래도 몸 하나 어디 끝도 없이 잘 무사히 뭐냐 죄를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호검씨를 원하장으로 세웠으면 들었습니다. 호검씨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하던 것은 어떻게 해야죠? 하던 것이 네. 네. 그리고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화주와 화주를 돕는 화장을 뽑는다. 그러니 뭐 육지사람 갔다가 농촌에 농사지라고 기뻐하고요? 숙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추가도 지하오고 그것을 또 마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향영수가 또 그리고 나면 예산 출렴, 띠배 만들기, 풍물패 구성 등 나머지 일들을 분담한다. 김성벽이 이분을 가리면 띠배는 충분히 만듭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지켜야 할 금기도 많다. 집안에 임신 중인 자가 있거나 초상이라도
직원을 맞는 일은 엄격히 금지됐다. 나도 이게 충분하거든. 막상 몰라서 안에 금줄 꼬기는 재관들이 재물을 장만한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왼쪽으로 꼬는 것이 왜로 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귀순이 만나면은 외약으로 잡아뜨려야지. 오르르는 잡아뜨리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외로 잡아뜨려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왼쪽이라면은 귀신들이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금줄 치는 것도 귀신 보는지 모르게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예로 꿨다고 그래요. 이렇게 꼬면은 왼쪽으로 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왼손이 우구로 올라가서 이렇게 꼬면은 예로 꼰다고 그랬거든요. 네, 부정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거기는 범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금줄 쳐놓고는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청년들이 그냥 가령 달에서 지만을 못 쓰는 데 전망에서 이제 상고가 들었다 하면은 사람 그냥 미리 다 알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이나 사람 어깨미 저 당산머리가 지키고 있어요. 모독이 금줄은 반드시 왼쪽으로 꼰다. 신의 공간을 표시하는 신성한 줄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재물을 준비하는 집이 별도로 있어서 그 집 둘레에 금줄을 쳤다. 지금은 전수회관에서 재물을 장만하기 때문에 이곳에 금줄을 친다. 외부에서 대리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금줄을 친다. 동쪽에 박당산머리, 서쪽에 안당산머리에 금줄을 치고 자빈의 출입을 막는다. 위도가 어떤 곳인가? 어기여차 다 둘러매고 돈 벌러 가자던 사공의 노랫소리 가득했던 곳. 칠산 바다에서 들어오는 조기를 가래로 퍼다무며 흥청거렸던 곳. 그때가 위도의 전성기였다. 박해라! 예! 노져라! 예! 돗달아라! 예! 어기여차 다 둘러매고 칠산 바다로 돈 실러 가자. 예, 허야, 예, 허야, 예, 허야. 칠산 바다 두르는 조기 우리 배 마장에 다 떠실었다. 예, 이야 이야 고기 잡을 때는 항상 가래질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은항창 가래야 그렇게 이 가래가 누가랜가 은항창 가래야 우리 마을에 큰 가래라네 애기낭창 가래야 황금 같은 이내 조기 이낭창 가래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나 이낭창 가래야 칠산바다도다가 일찍이 위도에서 잡힌 조기는 그 맛과 질이 좋아 영광굴비로 이름을 떨쳤다. 1920년대 위도 앞바다에는 일본의 안강망 어선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여든 배들로 썰물 때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위도 조기 파시는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 파시로 유명했다. 그러나 흥청이던 조기 파시는 1960년대 무렵 소멸하게 된다. 큰 북통등 영계님이 치고 그렇게 해서 따붙고
어디 먼데 안 가고 이 칠산밭에서 다 그렇게 잡고 그랬지. 근데 지금도 조기는 한 것도 없이도 이 칠산물을 이 앞바다 칠산물을 먹어야 조기가 알을 된다니. 조기 음수로는 솔밭에 가면 바람 싹 불면 막 휘잖아요. 그런데 금그릇이 또 운다고 그래요. 위수로 나면 조기가 그물에 안 들어가요. 딱 엎쳐서 울기 때문에. 근데 금그릇이 오래요. 쉬었다가 그냥 일어나고 또 쉬었다가 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배 우가 이씨도 그냥 사람 뜯어먹는 것 같이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요. 위도 사람들에게 만선이 된 조깃배는 유일한 희망이고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불행의 원천이기도 했다. 치돌이 앞에 있는 딴치도 서면은 약 70여 년 전에 세워진 위령비가 있다. 1931년 치돌이 앞 칠산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어선 500여 척이 전복되고 600여 명의 어부들이 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풍어의 그늘 아래 집집마다 장정 두 옷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섬 사람들 때문에 치돌이, 진리, 식돌이, 대리 마을에는 당이 있다.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 사이에 섬 사람들은 이곳에 올라 수중고혼이 된 이들을 위로하고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섣달 금음날 디벤놀이를 3일 앞두고 화주와 원화장이 당제봉에 오른다. 대리마을을 출발해 험한 산비탈을 한참 오르면 망망대해를 눈아래 굽어보며 아스라이 절벽 끝에 올라앉아 있는 원당에 이른다. 대리 원당은 위도에서도 역사가 깊고 마을에서도 가장 영험하기로 소문이 난 마을 제당이다. 평상시 원당은 굳게 잠겨 있다. 작년 정월 초사흔날 구슬한 이후 1년 내내 잠겨 있던 당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한다. 과거에는 당 안에 열두 선왕이 모셔져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7위 영전이 모셔져 있다. 과거 칠산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이 원당을 지날 때면 배를 세우고 기원을 했다고 한다. 당 이름이 원당인 것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당이라는 의미다. 이제 원당 부인 이 양반이 말하자면 이 원당 부인 밑에서 이제 그 보좌 역할을 해주는 원당 부인이고 이 원당 부인은 아주 이제 이 원당에서는 주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장군 선왕. 예, 장군 선왕이 아주 씩씩하게 바다에서도 이제 벌이 잘 해주게 하는 그런 장군 선왕이요. 그러니까 모두 선주들이 기꺼이 될 적에 장군 선왕 내리면 좋다고 더 야당이고 그래요. 이 산신령님, 유도명산 산신령님 다 새한만큼 욕심 많은 유도명산 산신령님. 정월 초사흔날. 선주와 주민들은 이곳에서 당제를 지내고 구슬했다. 이때 선주들은 1년 동안 배에 모실 선왕을 내림받는데 모두 장군 선왕을 선호한다. 장군 선왕을 받으면 한 해 무탈하고 풍어가 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풍어 빨리 해야지. 계속 올라갔어.
미끄러워. 놓고 쫀 졸라. 원당 청소가 끝날 즈음 선조들은 뱃고사를 준비한다. 집안에 성주가 계시듯이 배에는 배성주가 계신 법이다. 배와 선원을 보호하고 고기잡이를 돕는 배성주 신을 위해 푸짐하게 상을 차린다. 제물은 시루떡과 고기, 생선, 과일 등을 차리고 막걸리나 소주를 올린다. 조타실, 기관실, 이물, 보물 각각 네 군데의 상을 차리는데 아무 사고 없이 만선을 주십사 하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다. 여기 선우 형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무리수 우리 아버지도 직접 무리수 수사하시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뱃고사에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데 남녀가 무슨 차이가 있으랴. 뱃고사가 끝난 후 선주 부인은 뱃전을 돌며 제물을 바치고 수중 고혼을 위로한다. 말도 잡수고 가시오. 시들어보지 말고. 야. 이 지금 저 물에서 수사한 분들 때문에 고세를 보수거든. 이제 배가 떠야 이제 귀신이 오지 않냐. 그렇게 그 밥을 많이 이는 놈 수사들 저 바다에서 수사한 분 집안 식구가 많으면은 많이 오고 짧게 있는 집은 간단히 안 돌아가셔. 육사에서 돌아가신 분은 다 안 차려. 축제의 시간이 가깝다. 디벳놀이를 앞두고 각 배마다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하양의 화려한 오방기를 걸어둔다. 마을 전체에도 오방기를 장식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펄럭이는 오방기는 바다 사람들에게 풍어의 상징이자 바람이다. 정월 초 이튿날 남자들이 마을 뒷산에 오른다. 입에 만들 재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다. 옛날에 띠는 여가 없고 저 상당 여기서 한 많이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띠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갈 대로 이 때로 때배를 만들어 놓으면 한 몇 그릇 먹고 깨끗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때가 없어지고 난 뒤로는 이 억새풀로 갖다가 때비를 만드니까 좀 지저분해요. 네. 좋지 않고. 1983년까지만 해도 띠풀을 베어 만들곤 했다는데 이제 띠풀 대신 억새를 이용한다. 억새를 한 짐 부려놓고 집집마다 돌면서 띠배 만들 가마니와 새끼줄을 건립한다. 집집마다 정성을 모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호 방문을 하면서 가마니라든가 새끼줄이라든가 이런 띠를 걷는 이유는 이걸 내는 사람들 마음이 항상 그걸 내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나쁜 애걸 다 오늘 띠배를 만들어서 버리고 또 한 거 좋은 복이 오고 또 마을에도 좋은 그
편안하고 좋은 거 풍요로운 어촌이 된다는 뜻에서 전부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서슴지 않고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다 좋아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을 주므로써. 재물 준비는 화주와 원화장, 부화장이 도맡아 한다. 먼저 원당제와 용왕제의 모실 떡사를 구분하여 찢는다. 제관들의 입에는 하얀 광목천을 씌웠다. 혹 침이 튈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티끌의 부정도 막는 것이다. 제숙으로 쓰일 돼지는 통돼지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숯돼지만을 올린다.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물이 준비되면 정중한 마음으로 안반고사를 지낸다. 정해년 정월 3일 초사흔 날 그저 중생 놓고 중날 받고 상청 놓고 상날 받아 하주 하장 태연 태슬 망을 대주 생기 복덕이를 받으다가 큰장 작은장 포하다가 만만진수 구하 대덕을 바쳐놓고 이 안반고세를 지냅니다. 떡다 하고 이렇게 안반고세 지냅니다. 75살 먹은 김씨 자손 그저 삼재 팔란다 일시삼일시계 주옵시고. 네, 옷감 들어. 숯돼지는 띠뱃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 중 하나다. 이놈을 들어봐, 허봅니다. 이때 와서 지숙이라고 사투리로 지숙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옛날에 지숙. 그 지금은 재숙이라고 하는가 지숙이라고 하는가는 몰라도 네. 우리는 지숙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창문이 내까 기뱅? 갔어? 기뱅? 고, 여기 창 갈라서 건대창 붙인대? 제관은 신에게 바칠 것과 인간의 몫으로 제숙을 나눈다. 다들. 다들 어디서? 오케이. 제숙을 나누면 풍물을 친다. 돼지 잡았음을 원당이 알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형수가 배치기 소리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후림을 따라서 하려니까. 제가 잘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해봐요. 배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 준비됐지요? 예. 박혀라! 예! 곧따르라! 예! 띠뱃놀이를 하루 앞두고 전수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띠뱃놀이의 축제적 신명을 이끄는 뱃소리와 풍물교육을 전수받기 위해서다. 위도 띠뱃놀이는 1985년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좋다. 우리 배 선주 마늘에 달콤한 머리. 그 잘못 있다. 그 잘못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 자, 풍물 치고 배치기 소리 한번 합시다. 마늘아.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예, 예, 예. 우리 배 선장 신수조와 5만 7천 냥 벌어서 왔단다. 에이야.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출혈이 하는데 정말 빨랐어요. 예능 보유자 김상원, 이종수는 어렸을 적 대리마을 앞바다에서 들려오는 풍장 소리와 흥겨운 뱃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레 신명을 익혔다. 다음 순서는요.
정월 대보름 날 줄을 메고 소리하는 소리인데 지금은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줄을 메지 않고 그냥 주산을 돕니다. 주산 도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애용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 또 흐름을 잘 해주세요. 예. 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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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용. 예능 보유자 이종순과 김상원은 고 이복동 노인과 장삼봉 씨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가래질 소리, 술배 소리, 배치기 소리 같은 민요는 더 이상 고기 잡을 때 부르지 않는다. 당연히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띠뱃놀이를 통해 그 신명이 전승되고 있다. 그 섬 끝에 그 넘녀라고 있어요. 섬. 그 밖에 바짝 한 5m 이상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걸 고기 잡는데 북을 치면서 소리를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러면 그 그때 당시 말이 있었어요. 칠산바다 열북소리 호름씨 간장이 다 녹는다고. 호름씨가 그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잤대요. 그 가래지 소리, 애용 술매 소리 그런 거 소리를 듣고 고기 뽑는 소리를 듣고 우리 신랑도 살아있으면은 저희가 저렇게 돈을 벌어올 텐데 우리 신랑이 없고 보니까 나는 슬프다는 생각으로 잠을 못 자고. 옆방에서는 무녀와 악사들이 모여 내일 있을 탕굿을 준비한다. 위도에는 무녀가 없어 육지에 단골을 모셔왔다. 대리마을에 살던 조금래 단골이 1995년 사망한 후 마을에서 소리 잘하던 안길려 씨가 대를 이었지만 안길려 씨마저 사망하면서 맥이 끊겼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온 전금순 무녀는 호남 단골굿 보유자로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스승무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이영금은 띠뱃굿을 익혀 2년 전부터 굿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조금래 단골의 무가를 재현하려 애쓰고 있다. 정월 초사흔 날 아침이 밝았다. 풍물 소리로 마을이 떠들썩하다. 탕굿을 하기 위해 원당을 오를 참이다. 화주가 앞장서고 그 뒤를 무녀가 따른다. 재물을 가득 짊어진 원화장과 부화장, 연기를 든 사람들, 풍물패와 뱃기를 든 선주들이 그 뒤를 차례로 따른다. 원당에 오르는 길은 만만치 않다. 세월 앞에 장사 있던가, 늙은 무녀는 젊은이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발걸음을 옮긴다.
신을 뵈러 가는 길. 풍장을 울려 무거운 발걸음에 힘을 보탠다. 신명은 마을을 시작으로 당제봉 넘어 칠산바다에 이른다. 드디어 원당이다. 원당에 올라서야 비로소 가파른 숨을 고른다.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듯 짐을 내려놓고 선조들은 백기를 들여놓는다. 아니, 헛소리 말고 소라기요. 원당에 도착하면 제관들은 서둘러 재물을 진설한다. 장군 선왕 앞에는 칼 꽂은 돼지 머리를 올리고 각 선왕신 앞에는 돼지갈비를 하나씩 걸어 바친다. 떡, 과일, 포, 제주 등 인간의 정성이 진솔하게 차려진다. 재물은 간소하지만 신을 향한 정성은 더없이 지극하다. 당굿을 시작하기 전 당 밖의 나무 아래에서도 간단히 제를 지낸다. 앞도 당산님네께, 뒤도 철룡님네께, 오방 신장 포주 대단님네께, 문우대감 수문장님네, 에다 대리병산 신령님네, 에다 원당 신령, 본당 신령, 향군 신령, 옥주 부인 신령, 애기 동 애기 에다 선왕 신령님께서 하우 동생님께서 동생 여기서 예 소원을 이루어주시소서. 원당하 도 면내 일촌 연애거래 일액 세액이 일시소멸하고 면내 일촌이 화주는 충문을 읽어 구세 시작을 알린다. 금년 모든 액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학업 우수하고 병자는 속득 쾌착해 하여 주옵소서.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소원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독축이 끝나면 이어서 원당굿을 시작한다. 이쪽 와서 뒤로 와, 당구 이리로. 할만한 사두성은 태보라 천왕신은 목덕으로 마시고 내려올라 나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서 이 성주님을 모두 모셔놓고, 예. 어, 나 성주님을 모셔놓은 돈 연후에는 상창 먹고 죽날 가려, 충창. 성주굿은 성주신이 털을 잡고 나무를 길러 집을 짓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명과 복, 특히 풍어를 빌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굿이다. 왕화한 서북소리 태평양을 차려놓고 소상 반주 대금소리 우리 무녀는 굿 한석이 끝날 때마다 소지를 올려 신이 잘 받으셨는지 확인한다. 또한 굿 한석이 끝날 때마다 당 밖에선 풍물을 한바탕 울린다.
풍물 소리는 저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원당굿의 진행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대리 마을의 오랜 전통이다. 원당굿이 진행되는 동안 원당에 오르지 않은 남정네들은 선청에 모여 띠배를 만들기 시작한다. 띠배는 마을 주민들에게 건립한 지피나 나무판자, 가마니 등을 이용해 만든다. 합판을 잘라 배 바닥을 대고 배 골격을 만드는데 뼈대가 제법 큰 것을 보니 큰 배가 만들어질 모양이다. 저 엮는 요령은요, 안 풀어지게 이렇게 뗐네요, 뗐며. 이렇게 엮는 게 엮는 게. 좀 많이 잡아갖고 앞에 해주세요, 형님이. 서서히 배 모양이 잡혀간다. 띠배의 모델은 그 옛날 칠산앞 바다를 누볐던 조기잡이 중선배 모습 그대로다. 노까지 장착한다. 자, 나중에 무슨 나중에 먹어야 그만 따르고 그냥 오방기 다.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도 가라앉지 않고 잘 나가도록 커다란 가마니로 돛을 매단다. 잘 만들어요. 내가 맡기고 아침에 철도시. 마을의 모든 액을 싣고 망망이 떠날 띠배이기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물 저기서 앞에 것은 이물대. 허리대요? 네. 허리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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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돛대. 이물돛대 그래. 구물. 여기다 구물을 타라요. 그럼 이것이 벌어지면 이 속으로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물 속으로. 이게 근데 웃질 아랫질. 착착 집에 오다 걸치라니까. 어디? 띠배는 원당에 올라간 일행이 굿을 마치고 마을에 내려오기 전까지 완성해야 한다. 아까 꿀이 있어. 네? 어, 이거 상아리니 꼬꾸라 이러고 내 사람은.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잘라냈다니까. 잘라서 여. 가야지는 것이 뭐야 이게. 원당에 올라간 풍물패는 당집 밖에서 춤을 추면서 굿판 분위기를 신명나게 만든다. 풍물 소리가 잦아들면 원당에선 성주굿에 이어 산신굿, 손님굿 순으로 굿을 진행한다. 손님 굿은 이름 그대로 손님을 맞아 달래고 복을 기원하는 굿이다. 손님의 도시비오. 앉아 장천 입으시고 서서 구만 입으시고 이리하신 손님네께서 우리 다 조선호에게서 우리 조선 우리 백성들을 다 받들고 추들어주신 손님네께서 대나무고 감사합니다. 원당굿에서 가장 중요한 선왕굿 차례다. 선왕님의 보살핌 아래 생명을 이어가는 뱃사람들이니 선왕님이 흡족할 만큼 잘 대접해야 풍어를 얻을 수 있는 법. 굿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만든 게 크기 만든 게 그대로 와서 거센 풍랑에도 끄떡안할 배가 완성됐으니 배를 몰 사공이 있어야 할 터. 사공은 허수아비로 대신한다. 아니 이건 내가 한다니까. 야, 지금 야,
머리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상투 만들고, 팔 만들고, 몸통 만들고, 다리 만들고, 가운데 신 만들고, 그냥 사람 대용으로 내가 알기로는 사람 대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실려 보내는데 사람 대용이지. 비록 지푸로 만든 헛수압이지만 제대로 사람 꼴을 갖추어야 한다. 짚을 뭉치거나 꼬아 팔, 다리, 몸체와 두상을 만들고 가랑이 사이에 남근을 세워 과장되게 꾸민다. 짧아갖고 난쟁이 난쟁. 발가락도 다른 게요? 아니 발가락도 다섯 개니요. 아니 발가락은 네 개만 돼야 돼. 이게 지금 항상 다 남자들이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거 다니면 남자가 아니여. 옛날 그 시기 어른들이 이렇게 이것은 저거 옛날 어르신들이다 되면은 쓰겄구만. 저 이놈. 허수아비는 총 7개를 만든다. 선장, 부선장, 화장 등 그 옛날 중선배에 올랐던 선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 누구를 그리고 있는? 아, 이것은 저기 간판장. 왜냐하면 젊은 놈들이 이게 젊은 사람이 간판장을이야. 내놔. 이 힘이 세지. 이 간판장. 내가 지금 서방입니다. 서방. 옛날부터 되게 저 중앙으로 가요. 중앙 한 복판 동네 한 복판 산다. 현재 대리마을에서는 모두 7개의 허수아비를 만든다. 하지만 과거에는 5개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마을 오방에 갖다 놨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온다. 예능 보유자였던 고 이복동 노인이 생전에 했다는 허수아비에 관한 전설이다. 디베를 바다에 띄워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디베가 마을로 되돌아왔어. 선원 하나가 모자라서 되돌아왔다는 거야. 참 이상하다 싶어서 깨어보니 꿈이야.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해안에 가보니 허수아비가 네 개밖에 없어. 그래서 찾아보니 저 북쪽에 빠뜨린 허수아비 한 개가 그대로 있는 거요. 원당 구슬 하는 동안 사람들은 당 밖에서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 누가 김치 없다고? 엄마 김 아니 그냥 구워 이렇게. 아니 구태라도 이걸 돼지고기는 신이 드신 음식이니 오죽이나 맛날까. 유난히 원 화장에게 술을 많이 먹인다. 모두 원당 내려갈 걱정은 새카맣게 잊은 듯하다. 가만히 간질림이 때려주는가 봐요. 다친 데가 없어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남녀노소 없이 여기서 80살을 90살을 먹어서 여기서 내려가도 기차가 자빠져가지고 엎어지다 다리 먹는 뻔했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아유. 기분 좋게 취한 사람들이 원화장 얼굴에 꺼멍칠을 한다. 20년 넘게 꾸준 일을 마다하는 진호범 씨가 원화장을 맡아 분위기를 돋운다. 누가 하자니까. 야, 호범이 내 말 좀 들어야지. 야, 사진 찍어서. 예. 사랑 손님 내 모시었고 예. 아다야 유왕님 내 모시었고 예. 만성풍류로 신의 성뱅이 예. 만성풍류로 다 위로를 해드리니 사랑님이 예. 벙실벙실 웃음을 웃으며 아다 억조장생 만민들을 다 좋아하듯 주셨지. 이가정에다가 오시선
따어른들 문수 타고 규수 타고 왕기왕의 장기장 일어나. 뱃기를 들고 올라온 선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 깃굿이 시작되면 선주들은 무녀로부터 배에 모실 선왕을 내려받는다. 무녀는 장군 선왕, 원당 선왕, 본당 선왕을 외우면서 쌀을 준다. 홀수면 쌀을 버리고 짝수면 입에 털어넣는데 짝수가 나오면 선왕을 받는 것이다. 장군 선왕이라고 그래? 맞아, 틀려. 맞다, 장군이다! 선주들은 은근히 장군 선왕을 바라고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옥저 부인과 애기씨 선왕을 꺼려한다. 원하던 장군 선왕이니 1년 만사 대기랄 터 춤바람이 절로 난다. 선왕을 받으면 선왕의 이름을 한지에 써서 준다. 이것을 기손이라고 하는데 기손을 뱃기에 달아 모시고 배에 내려가 1년 동안 선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장군 선왕으로 가시다가 무슨 선왕이에요? 깃굿이 진행되면 무녀와 선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무녀는 제대로 돈을 놓고 기손을 받으라고 야단이고 선주들은 막무가내로 장군 선왕 달라고 떼를 쓴다. 원당 굿의 마지막 순서로 바다에서 죽은 원혼을 달래는 문지기 굿이 끝나면 뱃사람들의 놀이판은 절정에 이른다. 원당에서 내려올 때는 원화장이 앞장선다. 원화장은 숯구멍을 칠하고 술에 취한 채 가파른 길을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구른다. 하지만 화장이 하나도 다치지 않아야 굿을 잘했다고 평가한다. 기손을 받은 선주는 앞다투어 산을 내려온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배가 풍어라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선주는 선왕을 뱃머리에 묶어맨다. 이제 원당에서 모셔온 선왕은 앞으로 1년 동안 안전과 풍어를 보장해주는 배의 수호신이 된다. 원당에서 내려온 화주는 용왕밥을 던져 안전과 풍어를 빌고 수중고혼을 위로한다. 풍물패는 마을의 동서 외곽을 빙 도는데 이를 주산돌기라고 한다. 동네 모든 일촌 내과 모든 것을 다 싹싹 몰아서 실어서 가지고 가시고 어찌든지 선원을 잘 데리고 가야 하고 좋은 데로 가서 하여튼 고깃머리 딱 집어갖고 세. 애들 싹 갖다가 저기다 내뿌리고 다가 전부 통수를 파냐. 선사에. 예, 선사에. 마을 오방에 놓였던 호수아비를 띠배에 씻는다. 오빠인게 여기다 꽂아. 어휴, 에이. 잘 계셔, 이. 선장은 여기다 보시. 그 앞에. 거기다 키워줄까? 무사하게 전비해 주시오. 그리고 어찌든지 풍어를 기원합니다. 오후 2시 무렵.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가면 용왕굿을 준비한다. 선창에는 완성된 띠배와 용왕상, 물에 떠도는 영혼을 위해 줄밥을 놓았다. 이것은 용왕밥을 넣는 이제 줄밥입니다. 줄밥. 예, 술래 소리 하면서, 애용 소리 하면서, 가라질 소리 하면서, 예, 그야말로 참 그 정초원에게 섣달 금음날 임자 없는 수사한 분들한테 주는 밥입니다. 이게. 뭐뭘 섞은 거죠? 뭐 무엇을? 예, 콩하고 쌀하고 뜸부기하고 세 가지입니다.
73바대 유학님네들, 우리 유도 어장애비들, 들물에 한 배, 쓸물에 한 배, 그저 오락하다 느장이 쑤면 그냥 어장 잘 해주시거라. 용왕굿은 용왕과 물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한 의례다. 먼저 제관이 축문을 읽고 제사를 마치면 무녀의 굿이 시작된다. 원당굿이 남자 중심으로 엄숙하게 진행된다면 용왕굿은 원당에 올라가지 못했던 여자들이 참여하여 걸진 놀이판으로 시작한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용왕굿이 끝나면 아낙네들이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줄밥을 뿌린다. 바다에서 죽은 가엾은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해 위로하는 것인데 흥겨운 가래질 소리나 술배 소리를 곁들인다. 강경양파 너른 바다 이제 디베를 띄워보낼 시간. 사람들의 환송을 뒤로 하고 저 넓은 칠산 바다로 띠배를 매단 모선이 달려간다. 그 옛날 만선을 날리던 풍장 소리가 이러했을까? 모선에 올라탄 풍물패의 신명은 멈출 줄을 모른다. 얼마를 달려왔을까? 이제 디베와 연결된 줄을 끊는다. 신의 축복을 듬뿍 받은 오늘
디베가 모든 묵은 액을 가져가기를 기원하며 디베를 멀리 띄워보낸다. 허리자리들하고 소망을 담아서 디베를 띄웠죠. 자체는 허리자리들하고 이 어장애비들 그저 어찌든지 신비 깎고 구비 깎고 먹고 나고 쓰고 나고 다 큰 소망을 담고 지금 디베를 띄웠어요. 예, 저는 금년 새해 만수 무강하고 배에 사고 없고 고기 만능 되기를 바라고 띄우고 옵니다. 위태로운 삶이라 한들 어찌 신명이 없으랴. 디벳놀이는 위도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간이 남긴 문화유산이다. 시린 손으로 바다를 손에 쥔 채 평생을 살아왔던 대리마을 사람들. 배는 오늘도 칠산 바다를 향한다. 이파 소망에 날 못 잡고 날란 사공아 내 꼬리 잡으라 이야 이